올해로 제24회를 맞은 동두천 락 페스티벌이 오는 30일과 31일 소유산 주차광장 야외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데요. 그에 앞서 진행된 전국 락밴드 챔피언십 예선에서도 뜨거운 락의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지난 8월 17일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제24회 락페스티벌 전국 락밴드 챔피언십 예선이 진행됐습니다. 총 상금 2천만 원이 걸린 동두천 락페스티벌 락밴드 챔피언십에는 일반부 60팀, 학생부 38팀이 참가해 1차 영상 예선과 2차 예선 등 치열한 경쟁을 거쳤습니다. 시설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5분의 시간을 멋지게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선을 통과한 팀은 일반부 25팀, 학생부 12팀으로 락페스티벌 행사 첫날인 8월 30일 결선 무대를 갖게 됩니다. 동두천시 락페스티벌은 2024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지역문화매력 로컬 100선의 이름을 올린 데 이어 3년 연속 경기관광축제로 지난 2월 선정됐습니다. 30일 결선 무대에 이어 31일 토요일엔 국내 최정상 락밴드들이 대거 무대에 오릅니다. 체험부스와 함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되는데요. 소유산을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도 색다른 재미와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두천시는 대한민국 락의 발상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